네, 앞에 자리가 지가 되어 있으니까요. 네, 주시면. 우리 네 분이 각자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소감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승현 씨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12번째 한유경 역할을 맡은 한승현입니다. 유경이는요, 사진작가 지망생이에요.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지만, 사진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분야에 과연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까 라는 정말 보편적이고도 어려운 청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고요. 요즘 츤데레라고 하죠. 약간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좀 까칠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이 깊고 남들을 살필 줄 아는 조심스럽고 조용한 캐릭터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그 이어서 신현주 씨. 네, 안녕하세요. 12번에서 차현우 역을 맡은 신현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현호라는 친구는 노용수라는 꿈을 찾아 서울로 무작정 떠나와서 유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친구에게 운명을 걸어서 나의 꿈과 미래를 점쳐오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낭만주의자 역을 맡았는데요. 현호, 유경이가 그려낼 세 번의 여행 동안의 열두밤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열두밤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 이백관 역할을 맡은 장현석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쨌든 그 12번의 밤을 지내는 이야기이고요. 여러 젊은이들의 그리고 이 두 젊은이의 또 이제 각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. 그 사랑을 도와주는,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,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주인이고요. 이 작품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여행,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행에 관한 이야기.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, 여행은 이제 떠날 때도 좋지만 돌아올 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, 다른 나라에서 이쪽으로 여행을 오지만,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치 제 게스트하우스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배역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영화 데뷔작이 그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악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굉장히 제가 그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정 선배님 그때 마지막에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. 그 영화의 마지막에. 그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제가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또 즐거운 작품이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수정입니다. 열두밤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역은 작은 동네의 예쁜 동네의 작은 사진가를 열고 있어요. 그리고 전직 사진작가래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사진관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아직 꿈을 간직하고 있고 그 찾아와서 사진 찍는 그 모든 분들의 그 순간 최고의 아름다움, 찰칵, 이렇게 포착해서 남겨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인공 유경과 현호의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